자, 유형편 10의 연습 3으로 가보도록 하겠다. 아이들은 가장 큰 행위자이다. 에이전트는 행위자라는 뜻이었어. 근데 모행위자, 문화적 변화. 자, 이렇게 이해되겠지? 아이들은 문화적 변화의 가장 큰 행위자이다. 그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배우고 있고, 반면에 성인들은, 자, 여기가 중요하지. less receptive하다. 덜 수용적이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이제 acceptive로 바꿔도 돼. 받아들이는 거니까 덜. 새로운 아이디어를 덜 받아들인다. 그지? 이거 알아두고. 뭘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서 어덜트가 아니라 children이었으면 children tend to more receptive가 되겠지. 오케이? 다음. 자, 피터랑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까지 끊고 주어가 얘네들이 주어고 동사가 should가 동사가 된다. 그다음에 devote A to B의 형태 기억하라고 했어. 근데 여기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studying이 돼야 된다는 이거 ing 동사 원형 안 돼.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A를 B에다가 바치다라는 뜻이지. A를 B에다 헌신하다. 그러면 자신의 일생을 어디다 헌신했냐 하면 일생을 아이들의 문화를 연구하는 데 헌신한. 됐어? 헌신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니까 showed야. 앞에 콤마가 있다고 해서 막 showing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야. 주어 동사만 잘 파악하면 된다.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냐 하면 리듬과 그 다음에 saying 어떤 속담 그 다음에 직업적 목표들이 tend to be transmitted. 자, transmit은 전달하다 전송하다는 뜻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겠지?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얘가 More from child to child야. 그러니까 then이 나왔지. 어른부터 아이까지, 부모부터 아이까지 보다 아이부터 아이까지 더 많이 전달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치? 너희들끼리 뭔가 문화를 많이 전달하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중요해. Pull of children. Pull은 그룹이라고 했어. 아이들 그룹은 be thought as 뭐뭐라고 여겨지다라는 뜻이야. 이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동의어 좀 알아놔. be seen as. 그 다음에 be regarded as. be thought of as까지. 이세개 정도만 알아놓도록 하자. 뭐뭐라고 간주되다, 여겨지다. 아니, 물론, 뭐, 컨시더도 가능하고. 뭐, 이건 알겠고. 근데 컨시더가 쓰일 때는 as를 생략하기도 해. 그냥, as를 빼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어쨌든, 나머지는 as를 무조건 써줘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의 공동체는 문화적 어떤 진화지, 진화의 기관실, 엔진룸, 아주 심장으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주제문이야. 그러니까 엄청 중요하지, 그지? 다음, once. 여기서 once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지. 일단 아이들이 이 공동체를 떠나면 어떤 공동체? 자신들의 공동체를 떠나면 그들은 adhere to 집착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야. 변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stick to 알아놓고. 그들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가치를 고수한다. 가치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끊자. 높은 비율, 아이들이 비율이 높은 그룹들은 그러므로 좀더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겪을. 이건 겪는 거다. experience다. 경험하는 거, 겪는 거, 아니면은 go through 이것도 알아놔. 더 빠른 문화적 변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크다. likely to는 가능성이 더 크는 거니까. 이거 깨알 접속사 알아놓고 뭐말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므로, 그치? 그러므로 이거 뭐 thus 같은 거 나올 수 있지. 다음. 젊은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로 해석했지만 이게 어가 붙었잖아. population은 그 집합명사라고 해서 단수도 될 때가 있고 복수로 될 때가 있는 거야. 뭐 자세한 거 나중에 알고 어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단수 취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 오케이.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특히나 어떤 기술이 좋다. 뭐에 기술이 좋냐면 문제를 푸는데. 여기는 병렬구조. 여기 솔빙과 그다음에 여기 시딩 두개 병렬구조 알아놓고 이 전치사 애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ever changing world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seize the initiative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을 쥐다라는 뜻이다. 이런 것들도 뭐 서술형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스펠링 같은 것도 알아두는 게 좋아. 오케이? 주도권을 잡는데 익숙하다, 잘한다 이런 뜻이지. 알겠지? 어려울 건 없고 아이들의 행위자이고 내가 설명해 준 것들만 잘 기억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여기까지.